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왕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이커즈 쪽 진영 한번 다 싹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쪽 먼저 봤었죠. 첫 번째로 당연히 뱅가드 쪽.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브레이커즈 뱅가드로 부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의 외형은 다 다르죠. 캐릭터들의 외형은 다 다른데 역할군?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외형이 다르다 보니까 스킨이라든지 무기라든지 그런 스킨도 각각의 브레이커즈, 그리고 그러니까 브레이커즈 내부에 있는 뱅가드 소속에 있는 이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하고 무기 한번 다 싹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외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중무장을 한 듯한 느낌이지만은 약간 좀 왼쪽 오른쪽 어깨에 있는 저 로켓 저게 없으면은 왠지 그냥 바로 추락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오, 약간 캐릭터의 외형은 매드맥스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좀 많이 받네요. 오, 그냥 이쪽, 그러니까 그 일단은 브레이커즈 쪽 뱅가드의 캐릭터는 약간 모델링을 괜찮게 뽑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갑옷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게 해서 그런지 다 기본적인 스킨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노란색은 진짜 독보적이다. 노란색은 진짜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다른 색깔이랑 뭔가 흡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얀색은 일단 많이 보던 거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되게 많이 보던 거죠.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제일 이쁘네요. 노란색이랑 일렉트로닉 이게 스쿨페이스 이쪽이 제일 이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파란색. 그 다음에 히드라,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브레이커즈가 로우 쪽 무기랑 같이 공유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로우브릭 똑같죠? 로우 쪽이랑. 네, 무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외형 이 색깔이 달라진 것 같지.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눌렀을 때 쿵 하고 떨어지는 저 소리 그냥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일하고 그냥 그러니까 무기가 소환되는 소리 그 정도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러니까 뭐 좀 밋밋하니까 그래도 역동적인 거라도 넣으시고 싶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뭔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 싱크도 안 맞고. 아보카도가 제일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밋밋한데 유일하게 아보카도만 그러니까 네. 발자국 데칼도 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에이스 바일럿 다른 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렇게 브레이커즈 쪽 뱅가드 봤고요. 브레이커즈 쪽 인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서 일본 쪽 캐릭터들은 다 괜찮게 모델링이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중이중이한 표정 그리고 중이중이한 몸짓. 기본 베이스가 보라색이었네요. 되게 특이한 부분. 코믹, 아 근데 코믹 이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괜찮은 소재긴 한데 약간 좀 그러니까 일부러 짜투리로 넣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킨도 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의 종이인데 어깨 부분 왼쪽에 있고 뭐 다리 부분 오른쪽에 있고 거기에다 그냥 이미지 하나를 넣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모르게 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슨 괜찮네요. 크림슨 괜찮은데 가운데 있는 초록색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얀색이나 검정색으로 바뀌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림슨. 오오 이건 진짜 신사 느낌 난다. 근데 브레이커즈인데 신사? 좀 그냥 뭐 캐릭터의 성격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좀 좀 눈이 퍼진다라고 해야 되나? 좀 안 어울린다라고 해야 되나? 특히나 네온? 게다가 줄무늬 색깔이라든지 괜찮네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모히또 느낌 나기도 하고
아무튼 캐릭터 스킨 괜찮습니다. 마지막 건 괜찮네요. 대체적으로 무기 스킨 이것도 그 로우 쪽그 무기랑 똑같이 생겼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스킨도 똑같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레오파드, 포레스트 똑같죠. GT9 하얀색이었나 이게? 아 맞다 맞다, 이 색깔이었지. 이건 보스키, 보스키 쪽이었나? 맞네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했던 스킨. 나쁘진 않은데, 뭐랄까,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그러니까 너무 짙은 색이고 눈에 잘안 띄다 보니까 아마 좀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보조 무기. 근데 이 모션을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보조 무기는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 무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모션을 취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션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대로 안 보여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제작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초록색 나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로우 쪽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되게. 전 개인적으로 캐릭터의 색깔, 캐릭터가 좋아하는 색깔 그런 거를 부여해가지고 캐릭터마다 스킨 다르게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눈도, 그러니까 눈 호강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브레이커즈 쪽에서도, 그리고 로우 쪽에서도 인포서를 쓰고 싶은데, 그래도 뭐니까 뭔가 고를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좀더 넓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 근데 무기는 공유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밸런스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냥 뭐 로우랑 브레이커즈랑 같게 만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무기의 스킨까지 같게 만들 필요가 있었었나? 이것도 로우 쪽에서 설명을 했을 때, 로우 쪽 인포서 설명했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던 스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 너무 남잡혀요, 이건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발자국은, 이건 발자국은 아마 스킨이랑 똑같이 다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속 목량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밑에, 위에.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이렇게 인포서를 봤습니다. 타이탄, 크로노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모델링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크가 되게 인상적이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더 그러니까 괜찮은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렸다면은 되게 그러니까 멋진 캐릭터라고 보셨을 텐데, 그 그래픽을 최대한 낮음으로 보여드려가지고 좀 아쉬울 따름이네요. 전 저기 있는 더듬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점프슈트. 아, 이거는 마스크 색깔도 바뀌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 오, 와, 이건 죄수복이다. 죄수복 마음에 듭니다. 죄수복 인정합니다. 갓갓갓. 럭키 점프슈트의 명칭이란 게 잘,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킨에 대해서 그냥 일부러 그냥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름 가는 대로 지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 스킨이랑, 그러니까 스킨 이름이랑 스킨이 보는 거랑 연상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징그럽다. 이 스킨은 좀 징그럽네요. 마스크가 특히나, 마스크가 좀더 특히나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니까 밑이 밝은색이, 그니까 몸이 밝은색이고, 그니까 얼굴 마스크도 밝은 색이니까 눈에 잘 보이니까 좀더, 그니까 좀 무섭다는 게, 그니까 무서운 얼굴이라는 게좀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수복 쪽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해머헤드 무기죠. 이것도 아마 로우 쪽 무기 스킨이랑 똑같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황색이고, 이거는 하얀색이었나요? 맞죠, 체크 무늬. 이게 어떤 색이었지? 핫휠. 이게 제일 괜찮다고 했었었죠, 로우 쪽에서도.
보스키 쪽 보스키 문양이 들어가 있는 무이스킨 선셋 스킨 말을 계속 쉴틈 없이 하다 보니까 네 목이 좀 막혀가지고 무기는 뭐아 보조무기 봐야죠 참 근데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보조무기를 선택할 때마다 나와요 이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조무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아마 저 소리가 그러니까 보조무기를 선택하기 이전에 그 나왔던 동작 있잖아요 그 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그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인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겹쳐가지고 무기 스킨 소리 나오고 좀 아쉬울 따름이죠 맞죠? 아, 소리 녹이도 오자 걸릴 것 같아. 아쉽게도, 근데 이게 무기가 위아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왼쪽 좌우만 볼수 있고 줌인 줌아웃만 할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줌인 줌아웃이 그러니까 캐릭터의 가슴 부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줌인 해도 밑으로 내려가지고 못 본다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본다거나 그런 건 못해요. 아쉽다고 생각하네요. 네. 한로드 이게 아마 화티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죠. 한로드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아 역시나 진짜 로브레이커즈 만든 제작사 쪽에서 색깔을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도색 담당하시는 분이 주황색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황색, 핑크색 이런 색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발자국 데칼은 이렇습니다. 폴라이프 되게 각져 보이고 되게 멋지네요. 해머타임은 별로. 아무튼 이렇습니다. 일단 타이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어쌔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어쌔신도 아마 밑에 다리가 이쪽은 멀쩡하네요. 띠용 얼굴이 없네. 이건 아마 불러온 거에 더 잘못된 것 같은데. 하, 이건 오류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얼굴이 안 나오는 거는 되게 징그럽네요.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다행인 게 로우 쪽은 다리가 없어졌었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그 기계의 다리였었죠. 이쪽은 그래도 살아있네요. 다행인 부분. 얼굴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이건 아마 고쳐주겠죠. 예. 머리 색깔도 바뀌네요. 얼굴 한번 표정 봤으면 좋겠는데 얼굴 표정을 안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복장이, 복장의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좀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뭘 보여줘도 되게 건즈 느낌 나기도 하고요. 되게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약간 좀 조커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이랑 초록색의 느낌은 잘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미다스 터치는 아마 금색이겠죠 네. 괜찮은 부분 버블검은 잘 모르겠네요 주황색인가? 빨간색이네 버블검인데 이것도 괜찮네요 이쪽 모델링이 되게 나쁜 그러니까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걸을 스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없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브레이커즈 쪽 모션이랑 로우 쪽 모션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우와, 멋진데? 오, 괜찮다. 근데 저희는 칼을 봐야 되죠. 네. 칼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로우 쪽.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우 쪽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느끼는 바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로우랑 브레이크랑 공통점인 게 스킨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스킨은 아마 로우 쪽 스킨 따로 브레이커즈 스킨 쪽 따로 살 거예요. 따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커즈 어쌔신 쪽에 있는 이 캐릭터가 좋아하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했다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색깔 그러니까 스킨은 통일을 하는데. 그리고 스킨 통일하는데 그러니까 무기 스킨만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캐릭터의 외형은 다르잖아요, 서로 다. 그러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약간 좀 의미 부여식으로 해가지고 색깔 다르게 하고 하는 건좀뭐 별로인 것 같은. 칼 스킨은 언제나 단색인 게 되게 이쁘죠. 이렇게 저렇게 막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단색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물론 줄무늬가 좀 다채롭긴 하지만 헤드헌터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마지막에 이거랑 그 전에 브레이커즈 쪽 어쌔신 맨 마지막에 장착했던 스킨이랑 같이 쓴다면 되게 이쁠 것 같네요. 빨간색이랑 빨간색. 보조무기 스킨도 똑같죠. 일단은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무기의 스킨과 무기의 종류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제조사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같은 제조사가 일부러 팔아먹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2티어 스킨들은 별로 막 다채롭지가 않아요. 근데 솔직히 3티어 스킨부터 되게 이쁘장한 게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레드바론 되게 좋아합니다. 보스키 이게 보스키 스킨이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1차 베타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 한해서만 보스키 스킨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보스키 스킨 진짜 개발하시는 분 내에서 주황색이랑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이 한 명쯤 있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항상 주황색 이런 거 나오지. 그리고 발자국도 로우 쪽 어쌔신이랑 다릅니다. 소속도 다르고. 예. 그 다음으로 건슬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네요, 캐릭터의 이름은. 눈이 진짜 뭔가 화성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방랑자의 옷 느낌? 그니까 탐험가? 모험가의 느낌? 근데 그니까 외계인 탐험가의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캐릭터의 외형 자체가. 팔이 이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팔 부분은 직접 인게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그래픽 높여가지고 보는 거 말고는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겠네요. 팔에 뭐 줄무늬가 생긴 건가 아니면 팔에 뭐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쪽은 피부색도 달라지네요, 헤드기어랑 마찬가지로. 괜찮긴 한데, 그니까 밝은 부분이랑 밝지 않은 부분이랑 너무 좀 대조가 되고, 팔 쪽이, 다리 쪽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 너무 노란색이어가지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이 좀, 이 친구는 빨간색 되게 좋아하네요. 오, 이거는 파란색이 되어버렸네. 이게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쪽 두 번째 더스터 이게 훨씬 더 이쁘장하고 좋네요. 파란색 포인트 주고 있고 빨간색도 나오니 설마? 아 그러진 않네. 초록색, 형광색 이건 좀 포인트가 좀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일단 근데 알파 권총 쪽이 초록색이라서 뭐 파란색 총도 초록색이면은 뭐 어울리긴 하겠다마는. 예. 일단은 알파 오메가 스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로우 쪽 건슬링이랑 똑같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카몽. 일단은 뭐 파란색이 잘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니까, 권총 파란색, 그니까, 권총 파란색이랑,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란색 옷, 그니까, 파란색 팔이 있는, 그것도 괜찮고, 어울릴 것 같고. 붉은색은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붉은색은 좀 어둡기도 하고, 약간 광택이 잘안 나는 것 같아서. 사티어 스킨. 아, 진짜 주황색 너무 많이 나온다. 주황색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배트건 느낌 나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배트맨은 잘,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발자국은 다르죠. 예.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성, 그니까 뭐 외계인이라서 발이 이렇게 다른 건가? 무튼, 이거 일부러 이런 건지 아니면은, 그니까, 그니까 신발의 바닥이 이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발 가락이 이래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튼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너데몬. 이쪽은 진짜 신발이 진짜 특이하네요, 이거는. 이건 신발 쪽이 되게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건슬링어도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거넛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꿀벌 느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갑옷이 씌워진 쪽은, 갑옷을 벗은 쪽은 약간 좀 그러니까 갈비뼈가 드러나는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스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랑, 그니까 로브레이커즈 만든 보스키 쪽에서 저거넛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저거넛한테 진짜 다채로운 움직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 스킨은 하얀색이다 보니까 갈비뼈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드네요, 하얀색은. 무기도 잘 표현되어 있고. 갑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네요. 모션을 좀 더 봐야지 나오나? 안 보여주네요. 무기를 드는 모습. 그 모션이 되게 다채로운 것 같아요. 얘 혼자. 적어도 혼자. 이거는 범블비다. 이거는 진짜 범블비다. 너무 색깔이 약간 좀 밋밋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무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모션을 보여주네요. 무기 보여주네요. 무기 보여줄 수 있네요. 이거는 아까 전 로우 쪽에서는 제대로 무기 못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이게 있고, 양손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불카딩은 당연히 주황색 쪽이니까. 네. 근데 아이스 카모인데 아이스 느낌은 잘 안 들고, 약간 좀, 모래사막 위장 같은, 사막 위장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포레스트는 흔히 보듯, 뭐, 초록색의 스킨이죠. 레모네이드 이 스킨 되게 보고 싶었어요. 약간 스프라이트라는 음료수의 느낌이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레모네이드인데 레몬의 색깔은 별로 없고요. 이거 초록색이랑 파란색 약간 섞여져 있는 듯한 느낌 받고 있는데, 약간 좀 그니까 뭐랄까 자연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의 조화라던가 이런 게 약간 좀 그니까 되게 어색했으면은 되게 어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레모네이드. 아 진짜 이거 소리, 그니까 무기만 보고 싶은데 되게 뒤에 있는 소리가 거슬리기도 하고 뒤에 있는 소리가 안 어울려가지고 저는 그냥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기를 소환했을 때 쫙 나오는 소리만 들리고 하고 들리게 하고 끝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가운데 수염 있고 이게 왜 힙스터인지 모르겠는데 무튼. 황금색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스킨 중에 하나였죠. 로우 쪽 그 저거넛 소개했을 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어두워가지고 금색이라는 거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빛을 쬐야지만 금색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더 밝은 금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메탈릭 금색이긴 한데 나쁘진 않긴 한데 아무튼. 발자국도 다르죠. 근데 발자국 근데 이것도 저거넛끼리 둘 다 기계라서 발자국이 다른지 같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으로 배틀 메딕입니다. 이쪽은 특이하게 남자 맞죠?
남자 맞죠? 남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이하게 이쪽은 약간 좀 그러니까 그 남자라서 그런가 뒤에 공이 없으면은 약간 인포서 같은 느낌? 그냥 소총수 같은 느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델링이어가지고 뭔가 그 막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스킨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요 주황색은 다 진짜 빠니 그 진짜 빠지지가 않구나. 주황색은 진짜 주황색 아니면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을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골고루 쓴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 진짜 왜 그러니까 빨간색 보면 아 또 빨간색이야, 또 주황색 보면 아 또 주황색이야, 그러니까 자주색 보면 또 주황 또 자주색이야, 딱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뒤에 스킨 따라가지고 뒤에 공들도 바뀌네요. 딱히 그러니까 브레이커즈 쪽 배틀메딕 스킨은 되게 괜찮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크림슨 말고는 딱히 막 이렇다 할 괜찮은 스킨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보조무기 보조무기니 아 무기 무, 아, 보조무기래 기본무기 먼저 봐야죠. 참 뭐 기본무기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로우 쪽 브레이커즈 쪽 둘 다 똑같으니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엔 진짜 소리 너무 거슬려가지고. 아틱이랑 그러니까 아틱 카모랑 아이스 카모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볼카닉 카모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진 않은데 허리케인도 괜찮긴 해요. 근데 허리케인 되게 색깔이 메탈릭까진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 허리케인 저 색깔의 메탈릭이었으면 되게 멋졌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얘는 4티언데도 불구하고 얘는 메탈릭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탄 뒤에 탄 돌아가는 것만 메탈릭이지 나머지 뭐 샤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메탈릭이 아니고 그냥 페인트 도색 같아요. 페인트 도색.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색깔도 좀 연하기도 하고 게다가 좀 지워져 있는 느낌 받기도 하고 그리고 좀 주황색이 너무 선명하고 되게 주황색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상어라는 느낌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이빨 달린 무기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부무장. 그러니까 이게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기를 선택하면은 계속 이 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얘는 또 무기를 또 주고 있질 않네. 원래는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목소리도 안 내는 것 같고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해야지만 무기 이렇게 등장하고 많이 좀 아쉬운 부분. 아,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기는 되게 이쁘죠. 하나쯤 마련했으면 좋겠네 무기. 레드몬스터도 이쁘장하고 괜찮네요. 확실히 배틀메딕의 부무장은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전부 다 이뻐요. 그러니까 무기의 모델링도 되게 이쁘고 그러니까 색깔을 씌우신 것도 그러니까 씌우는 것도 되게 다양하고 특이하고 이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색깔만 다른 건데도 되게 이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문양 자체를 다르게 해줘가지고 포인트를 다르게 준 것도 있고 다 이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건 진짜 가지고 싶어요. 진짜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발자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하나 둘 셋 육각형? 육각형 발자국은 좀 더 처음 보네요. 저런 발이 있었었나? 저런 신발이 있나?
무슨 신발 한번 보죠. 신발. 아, 신발 육각형 맞긴 하네. 건담발이네요. 건담발. 흔히 보는 건담발. 마지막으로 레이스 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 맞나요? 무슨 브레이커즈 쪽. 아, 진짜 뭔가 킬링 플로어에서 나온 듯한 실험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아요. 자, 킬링 플로어에 얘 있지 않아요? 닥터 한스였나?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어, 얘 스킨 되게 특이하게 하나밖에 없다. 스칼렛 빨간색이겠지? 맞네. 네, 가운데 해골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제가 그래픽을 낮음으로 해가지고 보인다는 점. 아, 이거 기계팔인 줄 알았는데 팔 맞네요. 그냥 기본적인 약간 좀 무슨 그렇습니다. 스킨 하나밖에 없네요.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무기 스킨은 기본적으로 다른 레이스 다른 그러니까 로우 쪽에 있는 직업군과 똑같습니다. 포레스트, 옐로, 뭐 체크무늬. 제가 괜찮다고 했던 무기 중에 하나였죠, 이게. 근데 이 무기는 그러니까 브레이커즈 쪽 캐릭터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브레이커즈 쪽은 이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브레이커즈 쪽, 그러니까 레이스는 이 무기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로우 쪽이 이거나 아니면은 로우 쪽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이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밝은 톤의 색깔이어가지고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이게 메탈릭도 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페인트 칠인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이쁘장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무기 스킨 봤고요. 발자국은 뭐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되게 특이하다. 신발 되게 특이한 거 쓰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브레이커즈 쪽도 다 맞습니다. 브레이커즈 쪽은 스킨은 제대로 제가 하나하나 평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뭐 로우 쪽 설명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제대로 했으니까요. 로우 쪽에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뭐 매버릭이라든지 그러니까 매버릭이라든지 밑에 있는 그러니까 각 직업군마다 코멘트 달고 막 그렇게 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영상들이 너무 남발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로우 쪽, 브레이커즈 쪽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로즈 베타 때 오류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무기를 선택했는데 해당 캐릭터의 스킨이 입혀진 채로 특정 모션을 취했고 특정 사운드를 취했고 그 다음으로 무기만 클릭했는데 무기에 대한 그니까 무기 소환하는 소리는 들렸는데 무기 소환하는 스킨과 더불어가지고 그때 움직였던 이동 그니까 움직이는 몰선 소리 그런 것도 같이 들려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브레이커즈 쪽 어쌔신 쪽에 저 캐릭터의 얼굴이 안 나왔던 거 그거 말고는 없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브레이커즈 쪽 각 직업군 각 캐릭터의 무기라든지 스킨 다 한번 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